통치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훼손되는 일이 여러 차례 생겼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과 몇몇 학우들 사이에 언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1월 다섯째 주 KUTV 뉴스를 시작합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훼손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홍콩 시위 지지 약식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나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직 없으면서 왜 욕하고 도망가세요? 정오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모임에 중국어를 욕을 하고 도망가는 실랑이가 일어납니다. 노동자 연대 모임에서 붙인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가 훼손되는 일이 계속됩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대자보 훼손이 반복되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후 중국인 유학생 모임에서도 대자보를 붙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홍콩 항쟁 지지 토론회를 파괴하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토론회는 학우들 간의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이공대학 경찰의 공격이 24시간 넘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피자살 사건들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현재는 순환법 완전히 철회, 폭동교정 철회, 체포된 시위자 공소 철회 및 모방. 하지만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이죠. 홍콩을 안 좋은 법도만 있고 좋은 법도 전혀 없는 상태라서. 또한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 언론 통제가 심하며 중국 정부에 대한 각종 소문이 많기 때문에 홍콩 시위 지지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KUTV 뉴스 임나연입니다. 이것으로 11월 다섯째 주 KU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